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SSH를 통해서 원격 저장소와 지역 저장소가 서로 동기화를 주고받을 때 할 때마다 ID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동으로 이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이 로그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업 편의성에 상당히 많은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요거는 좀 해두면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자, 우선 저희 화면은 크게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은 저의 로컬 저장소, 위쪽은 저의 원격 저장소입니다. 자, 그럼 로컬 저장소에서 원격 저장소로 제가 그 접속을 할 때에는 어떻게 보통 접속을 하냐면, 자, 일단 빠져나오고 다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아이디가 git이고 비밀번호, 아니 그 IP가 요거라고 한다면 요렇게 입력하고 그리고 git이라는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합니다. 엔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접속을 할 때 자동으로 접속이 되게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요게 자동으로 되면 우리가 SSH 방식을 통해서 지역 저장소를 원격 저장소로 동기화한다고 하면 예, 그때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통신 방법 역시도 SSH이기 때문에 예, 자동으로 우리가 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예, 자동으로 로그인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저장소에 그 여러분이 원격 저장소가 존재하는 서버 컴퓨터에 SSH를 통해서 자동으로 로그인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신의 컴퓨터에서 CD 그리고 자신의 홈 디렉토리를 가리키는 물결을 하시면 자신의 홈 디렉토리로 갑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운영체제랑은 상관없이 자, .ssh라는 디렉토리가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윈도우를 쓰고 계시다면 git bash라는 것을 쓰고 계셔야지만 이게 보일 겁니다. 자, 저기 있는 .ssh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는 우리가 이제 그 SSH라는 방식을 통해서 서버 컴퓨터를 원격 제어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저 숨김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저는 삭제를 할 거고 여러분은 이게 뭔지 모르면 또 이게 있다면 예, 삭제하시기 전에 좀 백업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sh라는 디렉토리가 없다면 뭐 특별히 조치하실 거 없이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있다면 env.ssh를 SSH 디렉토리를 SSHBAK라는 디렉토리로 이렇게 백업을 해서 저는 대피를 시켜놨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 SSHKeyGen이라고 하고 -TRSA라고 하면 이 T는 타입이란 뜻입니다. RS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SSH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할 때 사용할 암호화 방식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암호화 방식 중에 하나, RSA라고 하는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역사적으로도 매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암호 방식입니다. 자, 엔터를 치니까 왜 이렇게 되죠? 자, SSHKeyGen-TRSA.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 KGen이라고 했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Generating Public Private Key, RSA 즉 RSA 방식의 Public Key와 Private Key를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일단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뭘 만들 것이냐 .ssh라는 디렉토리 밑에 일단 id_rsa라는 파일을 만들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 파일 이름 잘 보시고요. 엔터. 자, 파일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혹시나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싶으시면 여기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저는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두 번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현재 디렉토리를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ssh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됩니다. 자, 저 디렉토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id_sa와 id_sa.pub라는 두 개의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의 파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실습이 아닙니다. 자, 우선 아래 id_sa는 private key라고 합니다. private은 사적인, 비공개의 이런 뜻입니다. id_pub에서 pub는 예, public의 약자입니다. public은 공개된 예, 그런 뜻이에요. 즉, private key는 비밀키, public key는 공개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리는 여러분이 잘 모르셔도 되는데 이 암호화와 관련된 겁니다. 요것이 이렇게 만들어진 여기 있는 요 파일들은 일종의 비밀번호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 같은데 일반적으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할 때는 여러분이 기억해서 몇 글자 안 되는 값을 입력하죠.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서버는 굉장히 보안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서버를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버 쪽의 보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키젠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낸 이 파일들 안에는 그냥 비밀번호가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비밀번호는 굉장히 복잡한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대입 공격과 같은 걸 통해서 예, 게싱, 뭐 추정 이런 거 있잖아요. 1111 같은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비밀번호는 슈퍼컴퓨터로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야지만 그 비밀번호를 찾아낼 수가 있다 라는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훨씬 더 안전한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비밀번호다 라는 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인상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중에서 id_sa는 private key입니다. 즉, 여러분이 그 누구에게도 노출해서는 안 되는 진짜 비밀번호가 private key이고 이 pub라고 붙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로그인하고자 하는 컴퓨터에다가 심어 놓으면은 여기 있는 private key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심어 놓은 public key가 존재하는 컴퓨터에는 ID 패스워드를 직접 여러분이 타이핑하지 않고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자동 로그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private key는 여러분들 이런 이미지로 생각해 보세요. 열쇠입니다. 문을 따는 열쇠고요. 여기 있는 public key는 그 열쇠로만 딸 수 있는 자물쇠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연상 기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private key를 통해서 열리는 것을 허용하고 싶은 서버 컴퓨터에다가 이 public key라고 하는 잠금 장치를 하면 private key가 있는 사람은 그 public key를 따고 들어갈 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실습입니다. 자, 밖으로 나가서 id_sa.pub라고 하는 파일을 제가 이렇게 cat을 통해서 출력해보면 이렇게 화면에 나오죠. 여기 있는 요 키를 이 키는 public key입니다. 그리고 이 키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private key로 자동 로그인하고 싶은 컴퓨터 우리에게는 위쪽에 있는 컴퓨터죠. 그 컴퓨터에 ssh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없으면 이거 따라하지 마시고 만약에 없으면 mkdir.ssh라고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디렉토리에 also write_kiss라고 하는 이름의 파일을 만드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밑에 우리가
피한 요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 할 때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하면 WQ 저장. 그럼 이 authorize-kiss라고 하는 저 파일에 우리의 public key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서버, 자 여기 있는 이 서버에 우리가 갖고 있는 private key로만 열 수 있는 자물쇠를 다룬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물쇠는 저기에다가 넣는다. 그리고 저 이름은 약속된 이름입니다. 마음대로 넣으면 안 되는 이름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가 방금 놨던 이 서버에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자, 이 서버의 주소는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패스워드를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로그인이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시 조금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을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 파일 제가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그럼 이제 없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로그인을 시도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authorize-kiss가 없어졌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authorize-kiss라고 하는 파일을 직접 copy and paste 해도 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은 ssh copy id 라고 하고 여러분이 접속하고자 하는 컴퓨터의 주소 요거죠. 요 주소를 카피한 다음에 요 뒤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패스워드를 물어보죠. 거기에다가 저 서버의 패스워드 입력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접속할 때 자동 접속이 되고 그리고 자, 이 디렉토리로 와보면 보시는 것처럼 authorize-kiss가 나와있고 authorize-kiss에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public key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끝났어요. 뭐가 끝났냐면 우리의 로컬 저장소는 현재 저는 git이라는 디렉토리에 리모트라고 하는 이곳이 저희 원격 저장소이고 저희 로컬 저장소는 이 홈이거든요. 자, 이 홈에서 제가 이번에 f3.txt 파일을 하나 추가했고 저장한 다음에 git add f3.txt 그리고 git commit-m 몇 번인가요? 자, 5번 할 차례네요. git commit-m 5번 그리고 git push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더 이상 로그인을 물어보지 않고 자동으로 push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패스워드를 직접 기억해서 입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이 서버 쪽에 로그인을 하면서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홈 디렉토리에 생긴 .ssh라는 이 디렉토리에 id_rsa_pub은 보시는 것처럼 소유자가 읽고 그룹도 읽고 그리고 그룹도 아니고 소유자도 아닌 사람도 읽기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이. 그런데 id_rsa의 경우에는 소유자에 대해서만 읽기와 쓰기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권한이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으면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ssh라는 디렉토리의 권한 역시도 그 디렉토리에 대한 소유자 많이 읽고 쓰고 실행하기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삼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SSH를 통해서 git
의 원격 저장소와 동기화를 할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자동화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